방향으로. 자, 스티브 크글로를 시작으로 맨즈 오픈 보디빌딩 시작했습니다. 사전 심사 때와는 좀 다른 빨간 팬츠를 입고 나온 스티브 원의 순서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제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던 스티브 크글로가 확실히 한국말로 진짜 손쉽게 프레임을 표현을 하자면요, 동시 프레임을 좀 약간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면 덩치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스티브 쿠글로와 니고코가 경쟁을 하는 탑2의 경쟁이었고요. 사전 심사에서는 스티브 쿠글로 180이 넘는 장신이고 프리저신 때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건 정할 생각은 아니겠죠. 네, 뭐 스티브 쿠글로는 항상 프리저신 때보다 하이라이트 때 좋은 모습을 보여온 선수였고요. 스티브 쿠글로 우승을 하게 되면은 텍사스 프로에서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티브 쿠글로 마지막 최근 무대가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인데 텍사스 프로 전에 2020년 시즌에는 자 스티브 쿠글로 정말 꽉 찬 느낌이네요.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다고요? 화질은 여러분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상단에 점 3개가 있고요. 점 3개에서 화질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화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이유는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시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번째 무대가 클래식 프로 끝났고요. 지금 맨즈 오픈 보디빌딩 첫 번째 주자 스티브 쿠글로가 개인 포징, 개인 자유 포징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쿠글로의 단점이에요. 복근이 사실 후면 포즈에서의 등근육의 디테일도 단점이긴 한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만큼의 그런 사이즈와 컨디셔닝이 좋은 부분들은 확실하게 또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 선수죠. 스티브로 등근육이 좀 밋밋한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할 만큼의 프레임과 사이즈, 컨디셔닝을 가진 선수죠. 레스 브래드 포즈에서 머슬플라로 트랜지션 것이 완벽한 모습의 스티브. 자, 다음으로 나올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자,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뭐 무대에서가 아니라 무대 밖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피니션이라기보다는 세퍼레이션이 안 좋다고 말씀을 안 좋다고는 아니지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지오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인 DM으로 왔던 서지오 올리바의 하복부 팽창이 지방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오인근 선수께서 그 부분을 좀 더해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하복부에 팽창된 부분이 지방인지 아니면은 그런 복부 팽창인지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지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지. 솔지 올리바 주니어 확실히 전체적인 다이어트를 놓친 선수는 아니거든요. 솔지 올리바 주니어 덜 빠졌다, 지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본인 말로는 7파운드 정도가 상승이 됐다고 했어요. 7파운드면 한 3, 4kg? 1kg 정도가 올랐죠. 과연 그 사이즈 상승이 메리트가 있었냐라는 질문에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삼지 올리바 주니어는 프레임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그 프레임을 채워가면서 또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햄스트링에 또 동시에 힘을 주고 있네요. 삼지 올리바 주니어 다채로운 자유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유연하면서 오픈바디 빌드로서 보이기 힘든 유연하고 깔끔한 포징을 보여주는 게 설지 올리바의 특징이죠. 자, 설지 올리바의 지방 상태로 뭐 국내 팬분들께 전해서 여쭤보는 일이 있었고요. 자, 세 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별명이 더 미스였죠. 신화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죠. 설지 올리바는 아들이 이제 보디빌딩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지원도 많이 안 해줬고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 하네요. 서지 올리바가 어느 무대 위에서 그 주니어를 안고 있는 아기 때 그 사진이 1984년 굉장히 인상적이죠. 설지오가 오랜만에 복귀한 무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설지 올리바 주니어를 높이 들었죠. 그때가 설지 올리바 주니어의 첫 번째 올림피아 무대였죠. 멋있구나. 설지 올리바 사진이 예 부자의 몸이다. 그렇죠. 자, 설지 올리바 주니어였습니다. 아, 올리바 몸이 진짜 너무 아름다웠구나 라고도 배신해요. 자, 다음 선수는 또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김호씨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감돌드 옆에 세드릭 맥밀란,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음 선수 하산 모스타파 선수. 92년생의 하산 모스타파입니다. 가능성이 또 굉장히 뛰어난 유망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아쉬운 컨디션이 발목을 잡고 있죠. 몇 격 더 빼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탱크 같은 선수입니다. 대화 뭐 가슴이 특히나 좋은 이집트 선수들은 저렇게 다 매스가 큰가요? 자, 두바이에서 보시는 모하메드 300 감사합니다. 또 중동에서 온 저기 선수가 포징을 하고 있네요. 마치 하산 모스타파 힘도 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이승철 선수가 스토리에 하산 모스타파 힘 세다는 식으로 뭐 언급한 적이 있어가지고 하산 모스타파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탱크 같은 몸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놀드 클래식에 나온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중 가장 다이어트가 안 됐다고 해도 무방하고 시즌도 길었어요. 굉장히 지금 긴 시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감이나 이런 사이즈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네요. 이 선수가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가져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하산 모스타파는 그의 베스트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좋아하지 않는 몸이긴 합니다. 드럼통 같은 몸을. 이집트 선수들의 약간 저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아놀드가 채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놀드가 시합 결과를 결정하거나 채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두상이 작아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 하산 모스타파가 두상이 그렇게 작은 선수는 아닌데 그 정도 사이즈가 하산 모스타파의 베스트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산 모스타파 사이드 체스트 포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의 관중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산 모스타파 모스큘라 포즈까지. 모스큘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200명의 시청자분께서 그래도 아침 시간에
또 맨즈 오픈 보디빌딩 파이널을 또 관람을 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2년생의 하산 모스타프입니다. 밤새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사전 심사를 1시까지 했고 약간의 취침을 한 뒤에 아침에 파이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스트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터질 것 같다는 느낌, 근육이 막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을 아기 코끼리. 아, 그러니까 그만큼 하체가 약간 그 코끼리 하체를 보는 것처럼 두껍다는 거죠. 조인트도 두껍잖아요. 대단합니다. 아, 살짝 잠이 깰 정도에 여러분들 이런 드립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놀랄만한 그런 댓글들은 감사합니다. 예. 아놀드가 배 나온 거 싫어하지만 뭐 아놀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프롬토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 저스틴 로드리게스 나이트메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악몽.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고 상승세의 선수인 거는 규정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인디 프로에서도 우승을 했고 뉴욕 프로에서는 니고커를 만나서 또 2등을 했지만 오 아놀드 스태처를 한번 바라보고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포징을 한번 취해주고 있습니다.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확실히 어깨 프레임이 굉장히 넓어서 하체가 좁아 보인다 잘 보신 것 같아요. 너비감이 굉장히 좋은 선수 때문에 하체가 안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빅터 마르티네즈를 연상케 하는 1번 포지션 갑자기? 예? 무슨 일인가요? 예? 갑자기 광고 영상이 뜬금없이 나와서 놀랐는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아, 스티브 리브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만약 올림피아 탑10에 들어서 10위의 기록을 했던 저스틴 로드리게스 나이트메어 저스틴 로드리게스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가 아니라 백레스 레드를 자 저스틴 로드리게스 또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상태에서 시즌이 아마 가장 긴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시합을 중간중간 뛰진 않았지만 인디프로와 뉴욕프로를 뛰고 나서 또 아놀드 클래식을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올림피아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총 4개의 시합을 뛰었고요. 2주 뒤에 올림피아에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올림피아 탑10이었죠? 예, 딱 10위. 저스틴 로드리게스. 굉장히 또 다양한 클래식한 포즈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네요. 예, 오픈 바디빌더들이 포징 트랜지션까지 좋기가 힘들어요. 몸이 이제 무겁고 하기 때문에 포징을 홀딩만 해줘도 보디빌딩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죠. 어우 모습 흘러보세요. 어깨 프레임 대단합니다. 저스틴 로드리게스 1번 포즈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핸드폰 액정을 좀 닦고 사진을 찍었으면 아, 약간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본인의 피지크를 올리실 때 약간은 좀 뿌연 화면이 보일 정도로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자 계속해서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자 아, 아킴 윌리엄스가 말씀하시는 순간 등장을 했습니다. 전일 약간의 아쉬운 다이어트 상태에 아킴 윌리엄스가 뭐 베스트 올림피아에서 가져온 수준의 다이어트를 가져왔다면 무조건 뭐 1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죠. 자, 아킴 윌리엄스 또 빅토리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금메스가 정말 엄청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근육을 정말 말 그대로 덕지덕지
붙였다고 보여지는 차력을 붙여본 것처럼. 아킴이 사실 꽤 오랫동안 IFBB 프로리그에서 활동을 했지만 1위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컨디셔닝의 문제였는데 그것들을 작년 올림피아를 통해서 좀 잡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대부분의 보디빌딩 팬들이 작년에 6위의 성적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성적이 좀 아쉬웠지만 그 이후에 프로쇼로 우승하긴 했지만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뭐 스티브 폴로나 뭐 설지 올리바 등이 밀리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갑자기 올림피아에서 6위를 할 정도에 그리고 그 6위가 합당했어요. 보시면은 확실히 뒤등 둔부랑 햄스트링의 디테일도 전보다 떨어진 듯합니다. 킴리엄스의 등 모양이나 디테일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컨디셔닝을 잡았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디테일이 보이는데 오늘은 또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킴리엄스는 본인의 단점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이즈를 지닌 선수예요. 아니요, 오늘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쉬웁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거고요. 자, 아킴 윌리엄스였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선수는 또 어떤 선수일까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자세히 보는 게임 포징도 중에 자유 포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나왔네요. 절반 정도 이제 나왔네요. 이안 벨리어가 다음 선수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사전 심사 이후에 이안 벨리어의 지인들이 좀 피드백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자, 텍사스 프로와 테파베이 프로죠. 두 개의 프로쇼를 우승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안 벨리어. 그곳에서 이제 스티브 코글로를 이기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아놀드 클래식 무대에서는 스티브 코글로에게 밀려 3, 4위에서 이안 벨리 또 왜 그럴까요? 뭔가 하체에 그런 힘을 딱 세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이어트 상태 훌륭하거든요. 이안 벨리요. 앱도미널 다이 포즈에서는 하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부담 바이셉스와 스프레드에서 정보 하체를 붙이는 이안 벨리어가 포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다음 시즌 때 준비를 하고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나머지 2주라는 과정 속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의 컨디셔닝을 놓고 분리도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라면 그거는 포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백에서도 두께감이 그늘이 질 정도로 두께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살린 것 같습니다. 분리도 좋거든요. 토미널 타이를 잡을 때는 하체가 분명히 달라지는데 자, 가까이서 이안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분리도 훌륭합니다. 근매스도 훌륭하고 강도가 굉장히 있는 몸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지들이 감안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포징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감점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스팅 역시 좋은 거. 이안 벨리요? 이게 몇 년 전까지 등 근육을 질타를 받던 선수가 맞나요? 등의 근육을 정말 몇 킬로그램을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본인이 왜 올해 프로쇼를 두 개나 섞어냈는지. 이안 벨리어는 파이널에서 니고코와 나란히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스티브 푸글로와 이안 벨리어, 니고코 이 선수들의 한 끗 차이인 줄 알았지만 니고코와 그걸로 따로 불렀어요. 구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체를 확인을 하고 잘 잡았어요. 이렇게 확인을 아래로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잡는 거가 또 풀리네요. 잡으면서 풀리는 듯한 모습인데 아쉽습니다. 분명히 아쉽다는 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판단은 저지들의 몫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실지 좀 저지들 나중에 IFBB 프로 저지분들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보디빌딩 팬으로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백 레스프레드 포즈까지 취하고 있는 이안 벨리오. 3등 안에는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안 벨리오 3등으로 만족할 선수가 아니에요. 우승을 바라보고 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스티브 쿠플러를 올 시즌에 한번 잡았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순간 1500분이 되시는 분들이 자, 개인 포징 다음 선수는 또 어떤 선수가 또 이어질지 through the explosiveness, the connection with the crowd to actually make the judges recognize that and say, hey, this guy. 모하메드 엘만 엘만 선수입니다. 모하메드 엘만 중동 바디빌더 또 한 명의 중동 바디빌더 둔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완성도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오픈 바디빌더로서 체중이 좀 가벼운 편에 속해요. 키로그램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다이어트 수준은 굉장히 좀 뛰어나지만 두텁고 짧은 복부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앞선 사전 심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깨와 가슴 그런 상체 프레임을 보여주는 매스감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모카메드 엘만입니다. 확실히 지난 시합 때보다는 템바프로 때보다는 더 나은 컨디션이 무대에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모하메드 엘만? 부가 일단 굉장히 좀 아쉽다는 얘기가 많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코어가 짧고 두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심미적으로 많이 떨어져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디프로에서 또 2위를 했었고요. 유프로에서는 또 탑5에서 경쟁을 했었고요. 계속해서 퍼스트 크로스에 불렸다가 템퍼프로에서는 아예 불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모카메드 엘만 네, 포징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밤에는 그래도 7,000명이 봤는데 아침이라 그런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주무시는 주말 아침이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취침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지금 뭐 9시 정도 9시 넘었군요. 9시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리그 워커 체중이 114kg이고 윌리엄 문학 체중이 106kg 정도로 8kg 정도 차이인데 17kg 차이는 아닙니다. 자, 엘만 계속해서 관중들의 화두를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 몬스터진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좀 댄스 퍼포먼스 좀 보여줬으면 하기를 원했는데 모카메드 엘만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8kg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네, 17kg는 아니고 윌리엄 보나기 106kg 리거커가 114kg이죠. 이번 시합 8k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슈얼제네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을 보니 승철리 말씀드린 순간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가 개인 자유 포징을 위해 나왔습니다. 아, 이승철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 국보급 바디빌더 현재 보디빌딩 외신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걷는 이승철 선수입니다. 아우, 자, 다이어트 상태 굉장히 훌륭합니다. 2010 미스터 코리아 조금 더 이제 탄을 진하게 발랐으면 아쉬운 부분이 보이네요. 이승철 선수가 굉장히 또 힘과 힘이시기 때문에 자, 매끄럽게 포징을 천천히 이어나가고 있고요. 확실히 지난 템파 프로 때보다 언제 봐도 사이드 체스트가 정말 컨디셔닝을 확실하게 잡은 듯한 이승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 클래식 컴포즈까지 좀 취하고 있는데요. 흔들림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포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후면 포징가요? 중부와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사전 심사 때보다 좀 더 나아진 듯한 모습인데요. 제이 커틀러 TV에서 봤던 포즈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계십니다. 컨디셔닝 훌륭하네요. 외국 사관이나 이런 둔부의 컨디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승철 선수 규정 포즈를 위주로 클래식한 포즈를 약간 가미해서 개인 포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아놀드 클래식 이승철 선수 렌즈 오픈 보디빌더로 아놀드 클래식에 참가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되겠습니다. 템파 프로에서는 또 퍼스트 콜아웃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승철 선수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즈와 프론 브레스 스프레드 포즈 포징을 마무리하는 이승철 선수의 모습입니다. Yeah. 자, 다음은 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계신 만큼 저희들도 힘을 조금 더 내서 해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guy is fantastic. 와, 아놀드 클래시,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극찬을 하는 거를 저희가 못 듣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리그 워크입니다. 아, 많이 기다렸습니다. 뉴욕 프로에서는 파이널 때 조금 터핀 모습을 보였는데요. 리그 워커가 약간 블락해하다, 체형미가 없다, 자연미가 없다라는 피드백이 있지만 리그 워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누를 만한 매스와 컨디셔닝을 지닌 선수입니다. 오늘 역시 제이 커틀러다운 또 제이 커틀러를 연상케 하는 포징들을 보는데 혓바닥을 내밀지 말라는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피드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와, 백 포징 정말 넓어졌고 두터워졌다. 이 딱 두 가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네요. 넓어지면서 두터워졌다. 앱도미널 사이에서도 볼을 완벽하게 빨아들여서 선명도까지 보여주고 있는 닉 워커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와, 혓바닥을 내밀려다 말았네요. 혓바닥을 내밀려. 아, 피드백이 있긴 있었나 보네요. 예. 혓바닥을 반쯤 내밀다가 바로 집어넣는데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피드백을 확실하게 예. 약간 어느 정도 의식을 했습니다. 사실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죠. 171cm로 오픈 바디빌더로서는 조금은 단신에 가까운 리그 워커입니다. 첫 번째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할 거고 첫 번째로 출전한 올림피아에서 우승을 할 거다라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던 리그 워커인데요.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아놀드 클래식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로 뭐 대단한 일이네요. 상반기에 본인이 받았던 피드백을 완벽하게 또 보완을 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2020년에 이제 저기 시카프로였나요? 시카프로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제 4위를 기록하면서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받았던 피드백을 보완을 해서 뉴욕프로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죠. 뉴욕 때보다 사이드 체스트가 야, 가슴하고 어깨 볼륨감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복부가 심지어 얇아 보이는 착시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징 프레젠테이션 포징과 포징을 연결하는 동작에서도 압도적으로 복부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시멘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그 워커입니다. 착 가라앉았어요. 근육들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가라앉았다는 표현을 안 정도였죠. 착 홀딩을 하고 있는 리그 워커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포즈를 잡았을 때 자연미가 오히려 살아나는 네, 돌덩이 같은 모습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좀 말씀해주세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하울링이 있을까봐 못 듣는데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피지컬을 왜 안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놀드 스포츠가 알겠죠.
어떤 아놀드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려요. 자, 다음 선수입니다. 맥스 찰스입니다. 리거커가 진짜 가슴이랑 어깨 근육이 뉴욕 프로 때 비해 정말 많이 발전해요. 사이드 체스트에서 그게 다 보이네요. 아, 지린다고 했다. 지린다는 표현이 어떤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판타스틱인가요? 이제 그만 보내달라? 무슨 말이죠? 자, 맥스 찰스 천천히 보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밝은 곳으로 나와줬으면 하는데요. 수맹이? 제가 아는 그분 맞나요? 명수 선수 맞나요? 94년생, 95년생의 그 명수 선수 맞나요? 보디빌더? 반갑습니다. 맞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아우 5만원이나 또 젊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자, 맥스 찰스의 상체 전면은 제가 봤을 때 올림피아 챔피언감이에요. 상체 전면만 봤을 때. 근데 이제 하체라든지 후면 포즈에서 단점이 크게 노출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컨드 폴아웃의 중앙의 근접한 모습이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많은 대회를 뛴 선수고 네. 컨디셔닝에 따라 등수가 좀 많이 그만큼 좀 프레임과 사이즈를 지닌 선수니까요. 레스 프레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맥스 찰스입니다. 등근육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해결이 안 되네요. 매년 모습을 맥스 찰스가 발전되는 모습은 인정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디빌더들의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지들도 사람인지라 발전이 없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힘들죠. 자, 맥스 찰스 그런 면에서 이승철 선수는 지난 시합 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거든요. 자, 브랜든 커리가 탑3에 가능한 게 아니라 브랜든 커리는 우승을 할 수가 있는 선수죠. 6라운드를 제끼고 우승도 할 수 있는 선수죠. 자, 다음입니다. 또 어떤 선수? 맥스 찰스 아직 죄송합니다. 안 끝났네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지 싶은데요. 맥스 찰스 자연미 훌륭하네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연미는 리거커에 비해서 훨씬 훌륭합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시다.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를 보일 텐데. 자, 맥스까지가 마지막인가요? 이제는 선수들의 비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 씨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세요. 화장실이 여기 일단은 위치나 어딘지 아세요? 좌측으로 가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있거든요. 좌측 여기 건물로 가서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계단 한층 올라가면 있습니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라인에 종료하고 있고요. 어떤 선수들이 불리게 될지 일단은 포스트 콜은 사전 심사 때에 비해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세컨드 콜에서 이제 이승철 선수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바뀔 수도 있겠죠. 자, 1400분이 좀 보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선아님 세컨드 콜 선수들을 2,500원 감사합니다. 세컨드 콜 선수를 다시 부르고요. 이승철 선수가 호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지만 구독. 이승철 선수 가면 아니 사전 심사 때 왜 가장자리에 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맥스 찰스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 그룹에서 당연 돋보이거든요. 예, 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뭐 저지들이 뭐 첫 번째 나온 선수에게 박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탄이 좀 심했으면 아쉬움이 나긴 합니다. 깜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조명에서는 탄을 탄을 좀 진하게 발랐을 때 또 이 목함에 대해 마음을 중앙에 두고 있는 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원래 이승철 선수가 템파 프로 때에도 더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정도의 다이어트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코러스 들었고 목함에 대해 마음 안 들었는데 또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하체가 갈라지고 있는 선수. 여기서 이 그룹에서 둔부와 뭐 대퇴사도의 햄스트링 뭐 이런 다이어트 상태가 가장 좋은 게 이승철 선수고 볼륨감 면에서도 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밀린다고 하면은 굳이 밀리는 걸 찾으라고 하면은 너비 부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비 하나로 뭐 순위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이 그룹에서 매기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보시면 찰스도 그렇고 네. 중동 선수 모두 대퇴사도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관절까지 갈라지는 부분은 이승철 선수가 유일한 것 같고요. 아 일단은 뭐 지금 저 개인적인 이제 심사로 봤을 때는 이승철 선수가 좋은 순위를 받기는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뭐 저지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저지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다시 한번 콜아웃이 어떤 콜아웃이 들려질까요? 서지 올리버 주니어, 저스틴 로드리게스, 킴 윌리엄스. 자 4위부터 6위의 그룹인 것 같아요. 이안을 따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안은 다시 한번 3에서 네, 심사가 된다는 거죠. 아 설지 올리바 주니어 바뀌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아킴이 중앙으로 가고요.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아킴 윌리엄스의 좌우측에 위치합니다. 아킴 윌리엄스 역전도 가능하겠는데요? 보니까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지금 포징을 좀 홀딩을 사전 심사 때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복부라 복부 선면도라든지 하체 분리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죠. 특히나 아 굉장히 배고픕니다, 여러분. 저는 김훈 씨랑 아침을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 가능하신가요? 예. 사이체스. 예. 중앙의 자리에 아킴 윌리엄스가 그래도 체면 치레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스틴 로드리게스는 모든 포즈에서 이두근이 항상 돋보이는 모습이에요. 팔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백성호 와이드에서 역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스틴 로드리게스인데요. 가장 훌륭한 백을 지니고 있는 선수는 단연 저스틴 로드리게스입니다. 아버지보다 임팩트가 좋게 힘들죠. 아버지는 그 시대의 최고의 몸이었으니까요. 네, 시대가 다르게 모습을 올림피아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놀드 오더 66 오더 66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밈이죠. 자, 저스틴 로드리게스 후면 포즈에서 역전. 일단은 계속 아킴 윌리엄스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5위와 6위는 이제 뭐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가져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경원님 감사합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 플러스 212랑 클래식 피지크 오픈 이런 식으로 항상 제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앱도미널 FI. 자, 설지 올리바 주니어 진짜 지방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복부 쪽에. 자, 그리고 아킴이 계속 중앙을 놓치지 않고 있는 네, 아킴 윌리엄스 세컨드 코러 중앙의 자리에서 위치 벗어나지 않고 포징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무료면 생중계가 가능하고 무료가 아니면 해설 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체력 안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따라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코러가 불리고요. 합스리의 선수가 중앙으로 있습니다. 자, 니고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이거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자, 니고코의 중앙 좌측 스티브 코글로 중앙 우측 이안 벨리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닉 커틀러라고 합니다. 자, 땀이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수분 조절을 그만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리거커의 근선명도가 단연속 보이고 있어요. 네, 이안 벨리어랑 스티브 코클로가 다이어트가 안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네요. 자,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 프레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비면에서도 저런 어깨 근육이 발달을 한 모습으로 인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단연 리거커가 훌륭할 것 같은데요. 해상도가 혼자 다르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안 벨리어의 사이즈 체스트도. 아, 근데 이안 벨리어가 스티브 코글로를 이길 만한 무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백이 좀 그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백 더블 바이셉스 승리는 백 더블 바이셉스에서 결정이 난다. 그것은 모든 선수들이 완성도를 갖췄을 때 이야기죠. 네. 아무 시합에서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올림피아나 아놀드 클래식 정도의 시합에서는 백 더블 바이셉스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머리 크기도 굉장히 작은데 작시 작긴 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니고커가 포즈를 변경함에 있어서도 네. 하체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니고커의 그 백레스프레드 포즈가 조금 아쉽지 않나, 견갑을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견갑을 뽑아서 몸이 말릴까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 자, 사이트라이셉 포즈에서도 뭐 이안 벨리어가 여기서도 완벽한 좀 가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앱도미널 헤드하이. 리거커 하체 강도 보세요. 와, 자, 확실히 외복상은이 아니라 복근의 선명도가 뚜렷하지 않은 스티브 코글로와 이안 벨리어는 외복사근을 많이 보여주는 앱더미널의 사이포즈를 취하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장단점이 리버커는 근데 딱 보디빌딩 규정 포즈대로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이렇게 지금 가만히 서 있을 때 자연미가 분명히 떨어지긴 하지만 야, 이안 벨리어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네, 재밌어지는데요.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입니다. 이안 벨리어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지들이 보는 부분들은 진짜로 저희가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다른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프레임과 사이즈 무시 못하거든요. 니거커의 사이즈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안 벨리어랑 스티브 쿠글로의 프레임이 뭐 이안 벨리어 같은 경우는 177cm, 스티브 쿠글로는 184cm. 두 선수의 체중은 120kg에 이안 벨리어도 120kg 가깝고 스티브 코글로 130kg 가깝고 네. 그리고 니거커는 이제 114kg 정도가 되겠죠. 니거커는 이제 완성도를 주무기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여러분이 뭐 말씀하신 거 같이 2, 3위 비교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등근육의 맞아요. 2, 3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수도 있죠. 오늘은 또 프리저징 때와는 또 다르게 이안 벨리어가 약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좀 보는 것 같네요. 백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이안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포즈 바이 포즈로 보는 게 또 아니니까 보디빌딩은 포즈 바이 포즈로 봐야 할까요? 아, 니거커 강력하긴 합니다. 돌덩이를 보는 것 같고 포징을 함에 있어서 흔들림이 하나도 없어요. 데뷔전이나 아놀드 클래식에서 스티브 코클로와 이안 벨리어 같은 포즈. 네, 외복사근, 복직근보다는 외복사근을 좀 더 강조하는 선수의 모습 보십니다. 아, 세 선수 모두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거 진짜로 2, 3위를 비교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쿠글로를 다시 한번 리버커 옆에를 위치를 시키고 중앙의 자리를 위치를 시키는데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다 찾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이거는 각각 한 명 선수 한 명씩 중앙의 자리에 위치를 시키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자, 프론 레스크에서 포즈까지 사실 이걸 왼쪽 보디빌딩을 먼저 보고 비키니를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솔직히 마음은 떴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맨조폰 보디빌딩 보면서 이미 마음은 종료했어요. 맨조폰 보디빌딩에서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물론 이제 잠깐 뭐 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결과 발표 시간이 있으니까요. 비키니까지 하고 결과 발표를 볼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또 저희가 중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백 레스프레드까지 확실히 백에서 이안이 좀 살아나는 모습. 이안 좋네요. 아 근데 이제 우승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식상 좀 바로 했으면 좋겠네요. 아, 굉장히 달콤한 맛이. 아,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트포이 채널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달콤한 말이 진짜로 큰 유혹이 됐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안 몸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자 저지들 다시 한번 와 이안 리거코 저지들에게 이런 모습들 너무 좋아요. 저지들에게 굳이 막 인사를 하고 뭐 네. 예의를 갖출 필요 없이 진짜 프로보디빌더라면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필요 없이 내 몸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보디빌딩 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네. 이런 모습 맘대로 저지를 못한다. 리거코와 스티브 코블로 서로의 바디빌더 간의 이제 인사고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안 벨리와 니거코는 첫 만남이고요. 세 선수의 치열한 탑3 대결 재밌었습니다.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보는 맛이 난다 이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복부가 큰 애들 감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복부를 컨트롤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픈 보디빌딩에서 복부를 컨트롤만 해낸다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뭐 시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그죠? 시상이 이어지나 본데요? 아, 포즈다운이네요. 약간 아쉬움을 느꼈던 저의 모습이고요. 자, 포즈다운입니다. 아, 이승철 선수 단연 뚜렷한데요. 아, 이거 분명히 외신에서도 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안 본 거 아니냐. 예. 이승철 선수가 좋은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배제를 하고 볼 필요가 있나요? 사이체스트 진짜 국뽕이 아니라요 현종이 진짜로 좀 보기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지들의 의견들을 뭐 존중을 하겠지만 아 좀 아쉽습니다. 예. 자 사이 트라이셉 아 되게 좋은데 좋은 모습인데요. 자 선수들 다양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포즈다운 선수들의 포즈다운 시간입니다.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살짝 통과를 해서 클래식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니오코와 설지 올리바 주니어 화해했네요. 네. 웃으면서. 자 서로 모스필라를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의 이런 트래쉬 톡이 있었지만 뭐 굳이 사이가 나쁠 필요는 없죠. 네. 포즈다운 시간이고 네.
보디빌더들이 팬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안 벨리와 니고프를 토크하고 있고 모카메델만이 니고프와 모스클라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산 모스타파와 이천준 선수 좀 앞으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런 정서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예. 대보협에도 포즈 나올 시간이 있네. 올라가지고 이안 벨리와 사이드 체스트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자, 이승철 선수, 대한민국, 또 이 스티브 홀과 또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이 퇴장을 하나요? 네, 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 파이널 심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일단은 네, 렌즈 오픈 보디빌딩 $1,000. 이게 너무 안 보이네요, 화질이. 6인 것 같은데요? 아, 설주오가, 베스트 포저상을 받았네요. 설주 올리바 주니어가 2년 연속, 2020년에도 베스트 포저상을 받았죠. 설주 올리바 주니어의 베스트 포저상입니다. 하지만 또, 그 순위에서는. 네. 5위 아니면 6위에 갈 것으로 보이는데. 쉽지 않, 그만큼 좀 쉽지 않고 치열했던 오픈 바디빌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 3위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2, 3위. 이안 벨리와 스티브 코글로의 대결로 보십니까, 이 단을? 1위가 어떤 선수가 할지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니고퍼를 예상하지만은 저지들이 내리는 결론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설치 올리바 시니어와 아놀드 슈왈제너고는 라이벌의 관계였죠. 하지만 아놀드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부터는 설지오가 이기지 못했죠. 닉이 우승 못하면 말이 많아요. 근데 보디빌딩 대회란 게 또 우승을 못해도 그 팬덤이 또 많이 구축이 돼요. 그 동정 여론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이승철 선수가 탑식살에 못 들어도 왜냐면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순위 발표입니다. 탑6 순위 발표입니다. 사실 막 엄청 기대된다기보다는 자, 잠시만요.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어. 자, 선수 한 명 한 명 지금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모스클라상인 것 같아요. 모스클라상을 받은 니 워커입니다. 베스트 포저상은 설주 올리바 주니어. 모스클라상은 닉 워커가 닉 워커가 이번에 세 번째 프로출한 게 믿기지 않네요. 그러네요. 2020년 시카고 프로, 2021년 뉴욕 프로, 네. 아놀드 클래식. 뉴욕 프로 우승. 그렇죠. 우승 후보인데 다른 상도 받는 거냐? 뭐 빅라미도 피플스 챔피언 받고 우승했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뭐 다른 상 받으면 1등 못한다 얘기도 있지만 빅라미는 피플스 챔피언도 우승했고 올림피아 챔피언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별개의 상이라고 보시고 화질이 다시 좋아졌네요. 처음이었죠. 동시에 수상이 자, 이제부터는 이제 1위부터 6위의 선수들을 다 모시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렌스 러핀이 1위 했습니다. 네. 포즈를 정말 잘 잡죠. 단점이 다 가려지게 잡죠. 단점이란 게 사실 없어요. 자연미가 좀 떨어지는 게 그게 단점인데. 포즈를 잡을 때는 그게 상대적으로 사라지니까. 많이 가라지니까. 탑6입니다. 좌측부터 스티브 쿠글로, 설주 올리바 주니어, 저스틴 로드리스, 아킴 윌리엄스, 이안 벨리어, 닉 워커입니다. 자, 6위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6위 선수들
아, 설지 올리바 주니어가 베스트 포저였던 설지 올리바 주니어. 그래도 모든 선수들하고 다 인사를 나누고 6위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베스트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사이즈는 올랐지만 좀 아쉬워하는 본인의 개인적인 무대를 아쉬워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설지 올리바 주니어 뭐 다음 무대로 매번 또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무대 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지 올리바 주니어 6위. 자, 5위. 저스틴이 불릴 것 같아요. 아킴이 불릴 수도 있고요. 아킴이나 저스틴인데요. 자, 아, 아킴 윌리엄스가 5위를 예, 기록했습니다. 자, 아킴 윌리엄스가 5위. 5위를 기록했네요.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스튜디오 그 대여 시간이 거의 마무리 돼가지고 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료를 좀 해도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시간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킴이 5위,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4위겠죠. 세컨 콜링에서 스위칭이 없었기 때문에 아킴이 4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까 싶었는데 그쵸. 저스틴이 또 자, 저스틴은 알고 있네요. 알고 있어요. 네. 네, 저스틴 로드리게스가 4위였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선수 올림피아 사실 이안이랑 니거퍼가 우승을 하면은 뭐 올림피아 진출자가 또 따로 더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티브 네. 쿠글로만 지금 탑3 선수 중 그렇죠. 네, 아놀드 클래식 출전권이 없기 때문에 아 올림피아 출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니거퍼는 프로쇼로 우승했기 때문에 그죠. 저스틴 등 가슴이 참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뭐 등 가슴 볼륨감이 좀 약점 중에 하나인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3위입니다. 자, 아 이거 모르겠네요. 어떤 선수가 나 마지막에 저지들이 정말 우리에게 혼란을 줬어요. 궁금증이 좀 커지거든요. 자, 스티브 쿠글로와 니고커의 탑2 심사가 있었죠. 사전 심사 때는. 어! 스티브 쿠글로가 3위를 합니다. 아, 쿠글로가 3위를 했어요. 이렇게 또 파이널 때 역전을 한 거네요. 야, 좀 아쉬운 표정을 갖출 수 없는. 아, 쿠글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울 것 같아요. 야, 이안이 2위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프리저징에서 아니, 사실 스티브 쿠글로가 또 떠졌네요. 탑2를 호명해서 쿠글로의 이번에 역전을 봤는데 정말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 표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 3, 4등, 5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자, 2등과 1등을 가리는 자, 긴장되는 순간 이안과 닉만 남아있습니다. 이안과 닉. 자, 2위. 90년생의 이안 벨리어, 93년생의 닉 워커입니다. 자, 이안이 2위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닉 워커가. 네. 닉 워커가 아놀드 클래식 데뷔전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보자. 데뷔 두 번째 시즌에 뉴욕프로 우승에 아놀드 클래식 우승. 야,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뭐 보디빌딩 하이패스 역사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이거는 진짜 루키가 굉장히 소수의 선수들만 해내고 있는 부분인데 야, 이안 벨리어는 그래도 니거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견에 이변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아놀드 클래식 해설을 모두 종료하고 스튜디오 촬영 시간이 니거커의 시상 모습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니거커가 우승한 거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긴 시간 아놀드 클래식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